라면집에 이어 또 그것이 알고 싶은 관찰팀. 줄자는 이번 편만 해도 벌써 네 번째 출연. 자, 어디 보자. 가로 길이 24cm, 세로 길이 22cm. 크다고 두께가 종이장일 거란 의심 말아요. 무려 3.5cm로 확인. CD보다는 좀 많이 커도 스테이크보단 작은 얼굴이라는 거 인정. 더 볼 것도 없다. 이제 슬슬 심화 관찰 들어가 보자. 새로운 관찰거리 찾아 동정 살피던 8번. 뭔가 뜨거운 기운 감지했어요. 밖에서도 뻔히 보일 만큼 위협적으로 치솟는 불기둥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스테이크를 굽고 있는 사장님. 불나게 뜨거운 주방. 본격 관찰 스타트! 이게 소고기 부채라는 부위입니다. 원래 부채를 쓰나요, 스테이크에? 아니요, 부채가 손질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크게는 사람들이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지방은 적고 육즙은 풍부해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용 고기로 꼽히는 부채살. 허나 손질이 만만치 않다. 다 됐습니다. 비싼 등심과 안심으로 만드는 200g짜리 고급 스테이크냐? 힘은 들어도 푸짐한 양을 내어줄 수 있는 1.6kg짜리 저렴이 스테이크냐? 사장님의 선택은 결국 부채살. 부채살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살치살도 해보고 뭐 채끝 등심도 해보고 했는데 저만의 방법으로 했을 때 안심이나 등심 부위만큼 버금가는 식감을 제가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서. 어떻게요? 부채살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살치살도 해보고 뭐 채끝 등심도 해보고 했는데 저만의 방법으로 했을 때 안심이나 등심 부위만큼 버금가는 식감을 제가 만들어낼 자신이 있어서.